그렇죠. 어떤 어떻게. 그걸 이제 그건 초딩 때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이제 중딩이니까 어떤이란 뜻일 때 의문 뭐라 그랬더라? 의문 형용사. 오, 그렇죠. 열심히 동영상 한번 학습했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란 뜻일 때는 의문 부사다 였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우만의 어떤 뭐 좀 조심해야 된다든가 또 좀 특징적인 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뭐 어떤 것도 있었나요? 그렇죠. 덩어리를 만든다.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됐습니까? 얼마나 먼? How far? 그렇지.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이런 것들. 됐습니까? Hey. 이래서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부산 날씨 어떤지 물어보고 있네요. 부산 날씨는 왜 궁금하지? 비 오겠지 뭐. 장마철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장마철인데. 자, 그래서 두 가지 표현 해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겠다? How is the weather? Where? In? 부산.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그렇죠. 날씨가 멋 같냐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in 부산. What is the weather like in Busan? How is the weather in Busan? 됐습니까? What is the weather like의 원래 위치는 뭐였더라? Like what? Like what의 뜻이 뭐였더라? 멋같은 이랬죠. 멋같은 날씨니 like what is the weather 였는데 묻는 문장에서는 의문사라고 불리는 속성들이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날씨라면 그럴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답해도 되겠까? It's raining 가능하겠죠. It's raining 이라든지 또는 뭐 It's rainy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how는 둘 중에 뭐야?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당연히 의문 형용사겠죠. 자, 의문 형용사인지 의문 부사인지 궁금하다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죠. 이거 무슨 뜻이야? 일단 rainy의 뜻은 비 오는 그러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죠? raining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 비 오는 중인 하고 비 오는 것인데 여기서는 비 오는 것이야? 비 오는 중인이야? 오케이. 그래서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이 됐을 때 하다시가 동사가 하다시가 뭐로 바뀐 거라 그랬어요? 하다시가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이 됐을 때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라 그랬어요? 어떤 날씨? 비 오는 중인 날씨.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running man 됐습니까? 러닝도 그걸 보고 현재 분사라 그런다 했어요. 현재 분사. 여러분들 그동안 ing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 현재 분사고 그게 의미하는 건 동사가 형용사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이 raining, rainy 다 어떤 시니까 그래서 이 how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의문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채빈아 의문 형용사인지 의문 부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좀 이따 네가 설명해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여기에 어떻게 왔니? 무슨 시제야 이거? 당연히 과거 시제죠. 그쵸? 지금 상황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왔어. 그쵸? 그럼 오는 행동 언제 했어? 과거에 그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완성하면 How did they come here?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반 동사인데 did니까 그래서 당연히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How did they come here?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차 타고 왔대요. 그러면 대답은 뭐가 되겠다? They came where? Where? Here. 차 타고 by car 또는 in a car 이렇게 된다 했죠. They came here by car. 그래서 채비, 니 하우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당연히 의문 부사겠죠. 상태가 대답으로 나왔어? 방법이 대답으로 나왔어? 어떤 왔어? 어찌 왔어? 어떤 왔어? 어찌 왔어? 어찌 어떻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였다? 의문 부사이다. 여러분들 그거 다 아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안 적는 사람 안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상해서 적어놓은 게 맞았단 말이죠. 그렇죠? 역시 천재들이 부러워 죽겠어. 오케이. 그 다음 이자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물으면 되겠다? Is this ruler? 하면 되겠죠. 길이가 궁금할 때 How long is this ruler? This ruler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How long is it? 한 거죠. 선생님 전에 룰러가 잘한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뭔가 들어보게 된 느낌이야. 왕 같은 거. 아, 퉁치자. 퉁치자 아니고요. How long is this ruler? 이 퉁치자는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가 아니고요. 이 자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길이가 30cm래요. 그러면 대답은 It is 30cm long 하면 되겠죠. It's 30cm 해야 되는데 It's 30cm long. 뭐 cm 이런 단어는 뭐 아직 몰라서 상관없지만 30는 알아야 되겠죠. It's 30cm long. 30cm야. It is 30cm long. How long is this ruler? It is 30cm long. 보통 학생들이 가방에 많이 갖고 다니는 자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의문 부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어떤 긴이야? 어찌 긴이야? 얼마나 긴? 어찌 긴이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길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정확하게 30cm는 30cm인지 몇 cm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길어. 몇 cm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 길면 여기에다가 얘 대신에 it is 그렇지 very lo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부사죠. 부사 어찌 매우. 그래서 이 how는 의문 부사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빌딩은 얼마나 높은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얘는 뭐 답이 두 가지 정도 가능한데요. 일단 여기에서 교재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건 뭐예요? How tall is the building? How tall is it?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all 말고 h로 시작하는 예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How 그렇지. How high is the building? How tall is the building? How high is the building? 됐습니까? How tall is the building? How high is the building? 이렇게 물어봤는데 700m라면 it is 700 meters tall 또는 high 하면 되겠죠. It is 700 meters tall. 700m짜리 건물이야. 됐습니까? 엄청 높은 건물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해주기로 했죠. It is 15 stories. 아, it is 보다 it has가 낫겠다. It has 15 stories. 자, 선생님이 이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15? 그렇죠.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층이란 뜻도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교재, 학교에서 쓰는 미래행 교재 중2 때 스토리를 층이란 뜻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별 관심 없죠.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때 돼서 뭐 자세하게 알면 돼요. 근데 어떤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라고 묻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 완성시키면 How much money do you have? Money는 셀 수가 없으니까 누구랑 놀겠어? Much랑 놀겠어? Many랑 놀겠어? How much money do you have? 됐습니까? How much money do you have? 뭐 여기에다가 뭐 How much time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바꿔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가 표정이 이러면서 나는 돈이 거의 없어. 500원 있어. 그래서 I I hardly have money. 오, 나왔습니다. 오, 이것도 괜찮네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빈도부사이기 때문은요. 빈도부사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어색합니다. 단어 뜻으로는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빈도수가 거의 없다. 나는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돈이 얼마 있는지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색하고요. I don't have any money. 자, 얘는 돈이 빵원일 때 쓰는 거야. I don't have any money. 여기에 지금 뭐야 민철이가 한 거에 뭐가 보이냐? Not any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No. 오, 그래서 뭐? 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건 돈이 빵원일 때 쓰는 거고요. 한 푼도 없을 때 쓰는 거고요. 자, 내가 이 나는 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 왜 해보라 했냐면요. I have little money.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한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야. 리틀보이 할 때 리틀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리틀이 있습니다. 리틀보이, 리틀걸 이런 거 할 때는 어린 이 뜻이고요. 여기에 리틀은 어린 돈은 아니겠죠. 나는 어린 돈을 갖고 있다. 아직 덜 자란 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리틀이 자 이거 반대되게 나는 그래도 뭐 한 5천원 정도 있으면 어 나 돈 좀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요즘 아닌가? 만원 정도 있어야 되나? 뭐 어쨌든 내가 한 5천원 정도 있다면 나는 그래도 좀 있어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나는 돈 조금 있다야. 난 돈 조금은 있다. 많지는 않지만 좀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말하는 친구는 이 녀석의 표정과는 다릅니다. 어떤 표정?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표정이 어떻겠다? 그렇죠. 조금은 밝은 표정이겠죠. I have a little money. 뭐 이 정도면 지금 뭐야 편의점에 김밥 사 먹으러 갈 기분 표정도 되는 것 같지 않아? 아 편의점 김밥 사 먹으러 가는 건 이 정도 표정 아닌가요? 이런 표정인가요? 너무 맞는데? 됐습니까?
자, I have a little money라고 말하는 애는 표정이 이래요. 하지만 I have a little money라고 말하는 애는 표정이 이렇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자세한 설명할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기에 little은 little boy, little girl 할 때 little이 아니라 했어요. 오케이. 뭐 하나 있고 없을 뿐인데? 어 하나 있고 없을 뿐인데 이거 어가 있는 건 긍정적이었어 부정적이었어? 긍정적이었죠. 어가 없는 건 부정적이죠. 그래서 I have little money는 자 지금 여기에 hardly를 넣었다든지 뭐 not을 넣어서 I don't have any money를 했다든지 어쨌든 not이 들어있는 표현으로 해봤는데 그런데 not은 없어. 근데 여기에 이 속에 뭐가 있냐면 부정적인 뜻이 들어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나 시간이 거의 없어. 그렇죠. I have little time. 됐습니까? 그리고 little이 이렇게 양을 얘기할 때 little book books money 셋 중에 뭐가 많다? little money 밖에 안 된다고요. 이 말은 지금 little은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양이 적거나 많음을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네. 됐습니까? 그 말은 little이 many 같단 말이야? much 같단 말이야? 채빈? 치료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 how tall, how much 할 때 이 녀석들 4번, 5번은 의문 형용사다, 의문 부사다 얘들 전부 다 의문 부사다 됐습니까? 어찌나 높은지 묻고 있죠? 그렇죠? 어찌나 많은지 묻고 있죠? 어떤 많은지 묻고 있어요? 어찌나 많은지 묻고 있어요? 어찌나 얼만큼이나 많은지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 어찌시들이다. 의문 부사들이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뭐 홈룸 티처 뭐예요? 담임쌤이고요. 서브웨이 스테이션은? 지하철역. 고 캠핑은? 캠핑하러 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 물어봤더니 he is 42 years old 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old is he? 했겠죠. Your homeroom teacher. 남자 선생님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My homeroom teacher is 42 years 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끊을게 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제 2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라고 물어봤고요. 이거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시켰던 거죠, 이거. 됐습니까?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B의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I read two books. 당연히 I read죠. 왜 read냐? 얘가 read라고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채빈 왜? 선생님, 계속 앉아 있어서
계속 너무 앉아 계신 것 같다 우리 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I read. 첫 번째 이유는 did가 이 속에 들어간 발음이 돼야 되겠죠. 대답하는 말이니까. Yes.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last week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책 몇 권이나 읽었어? I read two books. 그 다음에 여기에 about 반가워서 인사했죠. 그렇죠. 안 했어요? About 10 minutes가 무슨 뜻이죠? 대략. 그렇지. 10분에 대하여가 아니고 이거 뭐다? 대략 10분이라 해서 대략 10분. 반가워서 인사하면서 야 너 누구랑 대시돼도 된다며? 이러면서 얘기도 해줬죠? 뭐 시간 없어서 가겠습니다. Around. Around는 뭐뭐 주변에 뭐뭐 둘레란 뜻으로 먼저 만나보죠. 1번 뜻. 근데 2번 뜻 대략 약. 그래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대략 뭐뭐쯤 뭐 이런 느낌일 때 about이나 around를 쓴다. 그러니까 take도 반갑죠. 그렇죠. It takes about 10 minutes가 그래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It takes about 10 minutes. 그렇죠. take의 뜻이 뒤에 시간이 나오면 어떠어떠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to the subway station의 뜻이 지하철역까지니까 그래서 이거 about 10 minut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그럼 이 빈칸에 여기는 뭐 써야 되지? 그렇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니? 그래서 long에 대해 how long이란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둬야 될 게 있는 거죠. How long is the ruler 같은 표현에서는 뭐가 궁금할 때도 물어본다. 길이 됐습니까? 궁금할 때도 물어볼 수 있지만 뭐의 길이가 궁금할 때도 물어볼 수 있다. 시간의 길이가 궁금할 때도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long? 시간의 길이가 궁금할 때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뜻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낮자가 없네. 얼마나 오래란 뜻도 있고 얼마나 긴 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려? How long does it take? 여기에 How far 쓰신 분은 How, 선생님 어차피 뭐 이거 거리 뭐 이렇게 How far는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는 어떤 뭐 킬로미터나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나 미터나 이런 거리 단위가 나와야 되겠죠. How far 라고 물어봤을 때는 보통은 됐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때 How long does it take?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1학년들은 꼭 알아야 둬야 되고요. 듣기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물어보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은 모양이네 뭐.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내가 캠핑하러 간다 twice a month의 뜻이 뭐니까 한 달에 두 번이니까 너는 얼마나 자주 캠핑 가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가니 do you go camping? How often do you go camping? 자 그리고 전에 선생님이 how often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줬는데요. 얼마나 자주 라는 말하고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은 횟수 하고 똑같죠?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물어보는 거죠?
time이 무슨 뜻도 있지만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번 횟수란 뜻도 있고 번 횟수란 뜻일 때는 셀수 있으니까 many 뒤에 복수 형태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do you go camping? How often do you go camping? I go camping twice a month. 어 하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지나갔죠? 그쵸? 몇 번 어야? 3번 어죠? 아, 원인가요 이게? Twice every month. 매달마다. 그러니까 every나 또는 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치 재빈아? 어떻게 해줄까? 30번 그래서 여기 있는 거 how old 어찌 어떤 상태인지 묻고 있죠. 그렇죠? 어찌나 많은지 묻고 있죠. 어찌나 오래 걸리는지 묻고 있죠. 어찌나 자주 얼마나 자주인지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how는 전부 다 의문 부사라서 그래서 twice a month를 보고 무슨 부사라고 배웠더라 우리가. 트와이스 어 먼스를 보고 그렇죠 빈도 부사라고 배웠죠. 어 선생님 빈도 부사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야 빈도 부사의 위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한 단어일 때 빈도 부사 always부터 시작해서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 never 얘들의 위치가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란 얘기고요. 이와 같은 빈도 부사들은 뭐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 앞에 보내든지 아니면 보통은 문장 끝에 빈도부사를 위치하게 된다. 칼질하랍니다. 누가? 너애가 오케이. 어땠니? 자 문장 만들 때 꼭 뭐 따지라고요? 뭐 그것도 있지만 시제를 따지셔야죠. 오케이.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보고 뭐 묻기라고 뭐 대화 파트에 이런 게 나오면 뭐 묻기 평가 묻기라고 합니다. 영화 어땠어? 됐습니까? 그 책 어땠어? 됐습니까? 젖지를 내려달란 말이죠. 평가를 내려달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것도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얼마나 머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새로운 선생님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면 일단 너의 새로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라면 How was he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he 대신에 너의 새로운 선생님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our new teacher. How was your new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your new teacher가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님이라면 he was really good. 아, 사회생활 잘하겠는데? 됐습니까? He was really good. 됐습니까? 뭐 또는 뭐 he was very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He was really 뭐 dirty 뭐 여러분들 annoying 이러면 되죠. He was really annoying. 졸라 짜증 뭐 이런 거 맞습니까? 짜증나는 새끼였어요. He was really annoying 뭐 이런 것들 주노 저거 적어놓는다. 오케이. 짜증나게 만드는 이란 뜻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빨리 쉬었습니다.
다음 너의 학교 여기서 얼마나 먼지 물어보는 건 뭐 체크? 일단 거리인데 근데 뭐 체크야? 팩트 체크죠. 그래서 현재 시제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할 때 딱 쓰라고 만들어 놓은 뭔가가 있죠. Far.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딱 해놓은 거 챕터 1에서 배운 거 뭐? 비인칭 주어 it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먼지 궁금하니까 일단 how far is it? 아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네, 선생님 착각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your school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됐습니까? How far is it? 여기는 비인칭 주어 아닙니다. 인칭 대명사 it이 써야 돼요. 이 자리엔 your school이 나왔고요.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Hey, Juno,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It is.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될 건데. It takes.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I don't know the exact distance, but it takes 7 minutes from here. 그렇죠? 그러면 얘가 I don't know라 했으니까 the exact distance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내가 exact distance는 모르겠지만 but it takes 7 minutes from here. 여기서 정확한 거리. 그렇지. 됐습니까? Exact distance. 정확한 거리. 여기서 여러분들 distance 정도의 단어 이제 알아두세요. 이게 거리입니다. distance. 거리. distance. 거리. 네. 쌤이 비염이 심해져서 에어컨 때문에. 네, 켰어요. 덥잖아. 꺼? 꺼줄까? 네. 너무 습해갖고 미칠 것 같아, 근데. 됐습니까? 응. 그치. 그래서 반지하에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는 반지하 없앤다 그러시더니 어떻게 잘 돼가시나. 야 그걸 이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농담 하지 마. 알았어? 자 여기까지 how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너무 얘기를 넘어갔습니다. when, where, how, why. 또 how는 근데 그 아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일단은 부사인데 근데 how는 형용사일 때도 있다라는 거 그 얘기 했었고요. why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why는 뜻이 왜란 뜻으로써 이유나 원인을 물어볼 때 쓰며 대답은 주로 because로 한다. 주로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닐 때도 있단 말이죠. 오케이.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아닌 거 몇 번 봤어요. 됐습니까?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because로 주로 한다. because 이거 뭔 사지 이거? 와우 드디어 NS you did it.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고요? 누가다 S 타짜 떼버리고 자기 뜻으로 바꿔 끼워 넣는 걸 보고 접속사라 그러죠. 그 중에 because는 누가 뭐뭐 한다 S 타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쭉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일반 A가 하는 말 읽어봅시다 같이. Why do people like pizza? 그랬더니 B가 Because it's delicious. 됐습니까? 여기에 얘 대신에 뭘 이걸 쓰면 아주 웃긴 뜻이 되죠. 그렇죠. 아주 웃긴 뜻이 되죠. Why are people like pizza? 이러면 이상한 질문이 되죠. 오케이.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어. 문법적으로는 얘를 써도 돼.
근데 얘를 쓰면 뜻이 너무 이상해서 안 쓸 뿐이지 문법적으로는 돼요.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가 보입니다. 어유 반갑죠? 그렇잖아, 그치? 어, 요거 이제 반대말 여러분들 P로 시작하는 반대말 만나봤죠. 네, 일단 얘는 발음은 absent입니다. absent. absent. 됐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그랬더니 대답이 because he was sick. absent 뜻이 뭘 것 같아? 병. 그러면 왜 데이비드는 병에 걸렸니 어제? 그랬더니 그가 아팠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왜 병에 걸렸어? 아팠기 때문이죠. 이상한 대화 같은데? 논술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이상하죠. absent 뜻이 뭘까?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he was sick. 힌트를 줄까요? 예! 이게 학교고 여기 선생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선생님이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데이비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주는 상황. 과거에 아팠다? 그렇지, 뭐라고요? 앱센트의 뜻은 뭐? 결석한. 아프다고 결석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가능해질 수 있잖아. 아니 뭐 소리지 얘도. 아니 선생님이 데이비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이렇게 데이비랑 친하다고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아니 친구 아프다고 됐다 결석한대. 아 참네 이거. 야, 니들 이렇게 대화의 상황이 상상이 안 되면 니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 고르라 그러면 그 문제마다 다 어렵겠다. 어? 결석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결석한. 오케이. 그래서 P로 시작하는 반대말이 뭐였더라? 출석한. 어, 출석한이죠. 프레젠트. 선생님 이거 선물 아닙니까? 라고 해야지. 그러면 또 아니라고. 선물 아니에요. 선물이란 뜻도 있고요. 출석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현재의란 뜻도 있었고요. 너 앱서트 뜻 알고 있어서 대답한 거야? 추측한 거야? 우와 멋진데.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왜 데이비드 어제 결석했어? 아팠어. Because David was sick.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단 뭐 간단하죠. 그것이라 할까 말까. 그것이라고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은 얘 녀석이 1번이란 얘기고 1번이란 녀석의 일본 놈들이 만든 이상한 문법적인 명칭은 예, 이 말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인칭 대명사라고 일본 놈들이 이름 지어놓으니까 꼭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 그치? 사람 아닌 것도 가리킵니다. 됐습니까? 아, 일부 새끼들 진짜. 하여튼 식민지 시대 폐하기. 아이 또 애들이 인칭 대명사니까 이건 사람한. 그래서 맨날 보면 데이는 사람한테만 써야 되는지 아는 애들이 있다니까. 지우개가 여러 개라도 데이인데, 그치? 문법책에 인칭 대명사라고 써놓으니까 그렇지. 안 그래? 좀 어떻게 좀 해봐. 그 일본 용어 좀 바꿔봐. 제발 이 문법책에서 왜 이놈의 일본 용어는 안 사라지는 걸까? 제가 40년씩이나 걸려? 아, 한 30년 정도로 쇼 부으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자, it's delicious의 뜻은 그것은 맛있다죠. 그쵸? 근데 because 때문에 그것이 맛있기 때문에가 됐고요. 그 다음에 he was sick은 그가 아팠었다죠. 근데 because he was sick 됐으니까 아팠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because 말고 다른 거 쓰는 거 한번 볼까? because 말고 다른 거 쓰는 거 한번 보자.
Why did you go to Cholongwon yesterday? I went there to play with my friends. 그렇죠? 네. 오케이. 어이구, 2 뒤에 하다시 왔네. 이거 이 부분만 뜻이 몇 가지인데? 네 가지. 뭐뭐 친구들과 노는 것, 놀기 위하여, 놀기 위한, 놀아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 놀기 위하여죠. 그렇죠? 나는 거기 갔다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to 부정사 배우는데요,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시적 용법이라 할까?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not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일단 투 뒤에 하다시 온 걸 보고 투부정사라고 그래요 자꾸. 일본 새끼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시적 용법이라 할까? 그렇지. 무슨 적 용법이라고 한다? 큰 소리로. 그렇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얘를 보고 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id you go there? 잖아요. 지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뭐 이 문장은 굳이 써둘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because 말고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됐습니까? because 말고도 방법은 많다. 그렇게 되었고요. 뭐 팬케이크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엄마가 안 해줘요. 안 해줍니까? 네. 그거는 안 좋아하는 거하고 안 좋아하는 이유랑은 이상하잖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몰라요라고 대답해야지. 오케이. 미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미스가 동사로서의 뜻, 비하다. 동사로서의 뜻 두 가지 찾아오세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의 뜻이라 해야 됩니다. 미스가 동사로서의 뜻이 명사 말고요. 됐습니까? 명사로서는 실수란 뜻도 있죠. 동사로서 실수하다 말고요. 네?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눕다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시인지 강력한 힌트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1번 보면 인사해야 될 친구 있죠? 반갑다 친구야. A의 1번 반갑다 친구야 해야 될 녀석 누구? Be late for.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2번의 끝에 FLOUR 이거 발음 뭐예요? Flower죠. Flower. 꽃.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꽃. 꽃 옜다. 여기 있다. 꽃. Flower. 어, Flower. 이게 꽃이죠? 이것도 발음은 똑같은 Flower입니다. 어? 층? 옛다 층. floor. 그리고 얘는 층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층은 스토리니까. 얘는 바닥임, 바닥. flo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단 변신 물어봐야지. 나중에 수업할 때. 뭐 치즈야 이게? 옛다 치즈. 오잖아. 3단 변신. 오케이. 콜렉트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뭐 스탬프도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스탬프는 도장이란 뜻으로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도장이 아니고 딴 뜻입니다. 그 태권도장 말고요. 우리가 이름 정하고 참 잘했어요. 꽝. 아 맞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생이 찍는 것도
자, 그래서 의무사 파트 워크 부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힘들어요. 이게 많다 그러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저는 영어 학원 중에서도 숙제 별로 안 내는 학원일 텐데요, 아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네. 그럼 다른 학원들아, 내가 물어보니까 단어 맨날 와가지고 뭐 20개씩 맨날 시험 치고 이런다던데. 그럴 수 있어요. 제 친구는 맨날 단어를 외워가지고. 그 짓을 왜 하나 몰라. 사회생활 때 되면 다 되는 거. 사회생활이 아니라 진짜 공이라니까. 자, 챕터 8 넘어갑니다. 제목은 형용사와 부사였습니까? 본교재다, 민철아. 본교재. 챕터 8. 네, 드세요. 자,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는 그동안 별명으로서 어떤 시, 어찌 시라고 했던 녀석들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형용사니, 부사니, 명사니, 동사니, 조동사니 이런 말씀 하시죠. 네, 그동안 어떤 시라고 왜 불렀을까, 어찌 시라고 왜 불렀을까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를 탄탄하게 하시고,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 뭐 별로 일본 놈들이 만든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뭐가 어떤 시고 뭐가 어찌 시인지. 자, 문법 책에 써 있는 것만 읽고, 보통 뭐 친구들 중에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문법 책 사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문법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의 설명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게 써 있어요. 그래서 책만 보고 공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들, 책에 나오는 용어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하려고 그동안 초등부 때 밑밥 깔았고요. 이들 맨날 여기 1대1로 앉아갖고, 야 이거 무슨 시야? 야 이거 무슨 시야? 귀에, 그렇죠?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의 시, 품사라고 하죠.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영어 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포커스 44에서는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니까 여러분들은 딱, 아, 이거랑 이거 하겠구나. 어? 형용사의 쓰임인데요? 여기 어떤 시가 어떤 식으로 쓰인, 선생님이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개? 그 얘기 여기서 하겠죠. 그 두 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오케이.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거랑 저거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짜고짜 45부터는 맨이랑 머치 하겠대요. 그럼 맨이랑 머치 할 것 같으면 포커스 45에서 할 거 내가 지금 다 여기서 설명 다 할까? 매니 북북스 머니? 매니 북북스 머니? 매니 북스 머치 북북스 머니? 머치 머니. 그런데 머치가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잖아.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머치는 여기서 설명하는 머치가 아니죠.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머치는 여기서 설명하는 머치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46에서는 썸이랑 애니 하겠대요. 아이고. 그쵸? 썸 북북스 머니? 썸 머니. 썸 북스 썸 머니. 애니 북북스 머니? 애니 북스 애니 머니. 내가 얘 벌써 다 앞에서 다 설명했어. 야, 이 썸이 일반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야. 예? 이거만 보고? 아니요. 뭐는 얘기 했었어. 됐었습니까? 그 얘기 여기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도 했죠? 네. 그쵸? 준호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not any. 예. 됐습니까? 여기까지 형용사 얘기 하겠대요. 아유, 별로 얘기하는 것도 없다. 됐습니까? 44, 45, 46은 형용사 설명하겠답니다. 근데 형용사 중에서도 지금 뭐만 설명하고 있냐면 수량 형용사만 설명하고 있어. 수량. 예. 깜짝이야. 훅 들어와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7에서는 부사의 쓰임과 형태래요. 부사는 그동안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어찌 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게 도대체 뭐가 부사인지를 못 찾습니다. 자, 나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부사를 쉽게 찾게 해주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밑밥을 무지하게 깔았어. 네. 예,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걸 계속 보여줬고 끊어읽기 하는 거 계속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야, 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 뭐라고 물어볼 것 같냐? 맨날 물어봤어.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부사인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학교에 동급생들 중에서 제일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뭐가 부사인데?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중에서도 의문 부사로서의 how랑 그리고 why에 대한 대답들을 보고 부사라고 하고 근데 형태를 얘기하겠대, 형태. 자, 쓰임. 쓰임 얘기했어, 참. 부사의 쓰임 얘기했어. 어찌시 하는 역할 몇 개? 세 개. 그렇죠. 그 얘기 하겠죠. 세 개라고. 예. 왜 세 개인지 들으면 좀 이따, 아, 맞다, 이럴 거야. 기다리고 있어. 딱 기다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는, 뭐, 이렇게 했지, 뭐. 그렇죠. kindly. 그렇죠. kind는 무슨 뜻인데? 착한. 친절한으로 우리 통일하자. 됐습니까? 착한도 맞는데, 친절한. 친절한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카인드는 그러면 어떤 식의 형용사겠죠? 그럼 카인들리의 뜻은 뭘까? 친절하게. 어찌? 친절하게. 친절하게. 얘는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48에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 오케이. 여기에 등장인물로 나올 게 뻔한 애가 누구냐? 어? 오, 그렇지. late. 근데 뭐 맞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얘겠지. 그치? 얘도 있지. 아, 기억하고 있네. 됐습니까? fast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빠른도 되고 빠르게 빨리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됐습니까? 이런 애들 여기에 모아놓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빈도 부사 하겠대요. 아, 왜 울어? 울지 마. 듣기가 싫어. 듣기 싫어. 학교에서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 네. 왜요? 빈도 부사 공부할 때. 중딩 말고 초딩 중에 까불래 있다고. 니들 초딩이야? 아니야. 많으면 초딩이지. 자,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아까 이제 많은 초딩. 얼마? 그래서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How often에 대한 대답인데 만약에 뭐 일주일에 7번이면 뭐고 일주일에 빵번이면 뭐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뭐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세 번이면 네 번이면 됐습니까? 여섯 번이면 어떤 느낌인가에 따라서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쭉 했고 뭐 조비디 일반아피니 뭐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좀 조비디 일반아 무슨 뭐 윙가르디움 라비오사 같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됐습니까? 뭐 들어갈 자리가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왜 저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하는 걸 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타동사 플러스 뭐 이 말도 뭔지 모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어동사라고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용어는 여러분들 근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이거 이어동사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똑같은 용어가 동사구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어동사 옆에 동사구란 말도 적어두세요. 이 녀석은 포커스 50, 50에 나온 녀석은 이어동사라고도 하고요 동사구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어 동사는 이어 달리기 할 때 이어가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이어 동사는 영어로 하면 to words verb입니다. verb가 동사란 뜻이고요. to words verb를 보고 이어 동사래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몇 단어로 된 동사? 두 단어. 켜다 턴 오프 켠데? 턴 온 끄다 턴 오프 이런 것들 입다 두 단어로 된 거 배웠는데? 왜요? 그거 말고 그거 어떻게 이어 동사야? 한 단어인데 put on 벗다 take off 이런 애들을 보고 two words verb 라고 한다. 됐습니까? 근데 얘들은 뭐랑 다르냐? look at과는 달라. 됐습니까? 얘 look at 같은 애를 보고는 이어 동사라고 안 부릅니다. 선생님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거 맞는데요. 얘가 전치사라서 이어 동사가 아니야. 뭐라 해야 된다? 여기에 오는 녀석이 부사라 해야 돼. 어 선생님 on 전치사 앞제비시 아닙니까? 어 앞제비시도 되는데 on the desk, on the table 할 때는 전치사지만 turn on, put on 할 때 쓰는 on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야. 뭐가 전치사고 뭐가 부사인지 모르겠어요 쌤. 오케이 알았어. 됐습니까?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법이 있냐면 여기에 어순주의라는 문법이 있어요. 어순주의. 어순이 뭐예요? 언어의 순서까지 단어의 순서. 단어의 순서. 단어의 순서. 단어를 놓는 순서를 조심해야 되는 거. 일부러 틀린 순서대로 놔둔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는 이게 문장이 맞았게 틀렸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어를 놓는 순서 어순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별로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를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형용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부사를 넣어놓는다든지 부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형용사를 써놓는다든지 해서 틀리게 만드는 문장을 여러분들은 이미 만나본 적 있어. 자, 선생님 지금 시작하면서 뭔 얘기하고 있다?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온다? 형용사 올 자리에 부사를 써놓는다든지 거꾸로 부사와 와야 되는데 형용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했어. 자 이제 영어로 옆에 써봅시다. Happy. Happily. Okay. 그래서 누가 다? She sings. Happily. Okay. 그 다음에 she looks happy. 됐습니까? 뭐가 이상하지? 어떤 happy, 어찌 happily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노래 부릅니다. She sings. 어떤 식으로 행복하게 됐습니까? 그녀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입니다. 됐습니까?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그렇죠? 해피해야겠어요? 그렇죠?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쵸? 막 울면서 노래 부르겠죠? 어? 그쵸?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she의 상태랑 관계가 있어 없어?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지금 얘는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다니까? 네. 어? 오케이. She is sad. 어 그녀는 지금 기분이 개떡같아.
이 개 같은 새끼 막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날이래. 어? 어찌 노래 불러야 되겠어? 행복하게 해야 되겠지. 자, 근데 그럼 얘는 도대체 왜 해필까? 자, 여러분들이 다들 웅진 교재를 조금씩 하셨으니까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었어. 그렇죠? 그 싸가지 없는 여우. 여우가 구덩이에 빠졌잖아. 지나가는 애들한테 help me, help me 그랬더니 Are you busy?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어? 지나가면서 야, 너 배고파 보인다. 배고프니?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뭐 이런 거 혹시 기억 안 나네요? 나 혼자 하고 있네. 오케이. 자, 그녀가 행복하게 보여.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녀가 우후 이러면서 보이는 거야. 그녀의 상태가 어때 보인다는 얘기야. 상태.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녀가 막 웃으면서 막 콧노래 흥얼흥얼거리고 있어. 그러면 슬퍼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가서 내가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을까?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Yes, I am. 그랬어. 그럼 더 이상 얘 대신 뭐 써도 상관없어? 얘를 써도 상관없는 뜻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문법은 뭐냐? 우리말 해석 가지고 문장을 표현하면 틀리는 경우입니다. 이 문장은 행복하게 하는 일은 그녀의 상태, 명사죠, 명사. 사람이니까 명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어. 어찌,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 얘가 해야 될 일은 보인, 어찌 보인다가 아니야. 지금 얘가 해야 될 일은 이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 자, 명사는 것이라 하죠. 것. 그렇죠? 어떤 것이야? 어찌 것이야? 어떤 그녀야? 어찌 그녀야? 어떤 그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씨가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학습하실 때 어떤 씨인지 어찌 씨인지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치, 재빈아? 그치? 어? 자, 그래서 전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둘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용사 어떤 씨와 어찌 씨 둘 다 문장 속에서 꾸며주는 말을 할 수 있다. 이건 공통점인데 이제부터는 자, 무슨 씨는 어떤 씨는 얘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꾸 뭐라 그래요?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씨는 당연히 것과 어울리겠죠. 어떤 것.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 앞이나 또는 길어지면 뒤로 가겠죠. 그래서 그 명사를 좀 더 꾸며를 받았으니까 보충 설명이 되었겠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맨은 맨인데 어떤 맨? 일요일날 무슨 맨? 러닝맨 하죠. 어떤 사람들이야? 달리는 사람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명사를 추가 설명해준다. 어떤 씨는 뭐를 그래서 모덩어리 만든다. 어떤 것을 만들게 된다. 됐습니까? 하지만 무슨 씨, 어찌 씨는, 어찌 씨 부사는 보통 모양부터 얘기합니다. 무슨 씨에 ly 붙이면, 어떤 씨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형태적으로 kind kindly, nice nicely, lucky luckily. luckily 뜻이 뭐더라? 어찌 운 좋게도. 됐습니까? 형태는 그렇고 그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자,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고 하고 있는데 동사를 선생님이 맨날 하다라 그러죠. 형용사는 맨날 어떤이라 그랬죠. 부사는 맨날 어찌라 그랬죠. 그래서 어찌씨가 하는 일 몇 가지라고요? 아까 두 가지라더니 세 가지네. 뭐를 만들거나 뭐를 만든다.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어찌 감사합니다. 매우 많이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많이 고맙습니다 해도 되는데 매우 많이 고맙대요. 진짜 많이 고맙대요. 어찌어찌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또 다른 어찌씨를 꾸며주며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 동작을 맡아내는 말은 동사죠. 동사. 동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형용사죠. 형용사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별로 쓸데없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은 흰색 우산이다 보는데 여기에 단어 뭐가 들어가 있어? 그거다 white가 있단 말이야. white. white가 형용사로서 umbrella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우산은 우산인데 어떤 우산? 하얀 우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어찌 걸어갔다? 천천히 느리게 걸어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산이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White umbrella. 됐습니까? 어? 이 대답 듣고 싶은데? 그냥 생각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alk. 그들이 천천히 걸어갔다는 문장. 누가다? They walked. How? Slowly.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쉽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did they 그쵸? walk라고 물어보면 되죠. How did they walk? 걔들 어떻게 걸어갔니? 어찌 걸어갔다? 느리게. 자, 아까 전에 부사가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자, slowly가 하는 역할을 한번 볼까요? slowly, 느리게 그들이야, 느리게 걸어갔다야. 그러면 하는 일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죠.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하는 일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어찌시로서, 부사로서 동사, 하다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잖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무슨 색깔의 우산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건 너무 기니까 무슨 우산이냐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무슨 우산? 무슨 색? 무슨 우산? 그래서 이것은 무슨 우산이니? What umbrella is this? 근데 무슨 색깔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The umbrella is this. What color of the umbrella is this? 그 우산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아직 몰라도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물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용사에는 many, much, some, any가 있다. 그럼 좀 이따가 쭉 설명하고 나서 얘들 둘이 합쳐서 뭐가 될 수 있다 얘기할 것 같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수면방이라고 써있나? 밖에? 선생님. 예?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갔다 오세요. 그래서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uch money, some books, money, any books, money. 됐습니까? 지금 뭐 정리했다? Many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사용된다는 문법적 정리했고요.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음을 표현한다는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some 뒤에 셀 수 있는 거면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문장 있네요. 오케이. 어디에 그 공원에는 누가다? 오케이. 존재 표현이니까 존재 표현할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은 뭐?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many people 안만 길어봐자 day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어디에? In the par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뭐하지는 않는다. 세이브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세이브 안 해요. Save. 무엇을 마치 mone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지? 그렇죠. A lot of. 뭐 당연히 그러면 뭐도 당연히 된다. Lots of도 되겠죠. There are lots of people. There are a lot of people. 그치 채빈아? many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렇죠. 됐습니까? 새로운 학습법. 그 다음에 much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a lot of 또는 lots of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문장 속에 뭐 넣느라고? not 넣느라고 좀 길어졌죠? 그러면 이걸로는 안 바꿨어요. 됐습니까? 이거 난 넣느라고 길었는데 이걸로 바꿨으면 더 길어지잖아. 됐습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정문에서 a lot of나 lots of는 쓰지 않는다 라는 설명인데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난 넣느라고 길어졌는데 이거를 a lot of로 바꿔서 더 길어지게 만들겠다고? 그렇게는 안 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ome하고 any에 대한 얘기. 긍정문. 긍정문이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긍정문이라 한다 했죠. 그렇죠. 긍정문이 될 첫 번째 조건은 오케이. 부정문. 뭐 들어있는 문장? not이라든지 no라든지 never라든지 오 좋아 좋아 오케이 hardly라든지 좀 이따 만나겠죠 hardly 좀 이따 만나겠죠 아까 전에 I have little money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little은 뭐 없는 대신에 뭐 있다 home 대신에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문장을 보고 부정문이라 합니다. 의문문은 당연히 뭐? 이거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and야 or야 or죠. 이거 이거나 또는 이거면 뭐를 쓰는 것이 선호된다? any를 쓰는 것이 선호된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게 맞다고 된다가 아니고요. 그걸 쓰는 게 옳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긍정문이 뭔지 물어봤는데 어이없는 대답이 나와서 내가 이건 먼저 했어. 어? 그러면 긍정문은 뭘 보고 긍정문이다? not 없고 묻지도 않는 걸 보고 부정문이라. 아이 참말 긍정문이라 한다 했죠. 이거는 or야 and야. 네. and죠.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라야지 긍정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야 여러분들 부정문 하면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애들도 내 안에 not 있다야 뭐 이런 건 알겠지. 뭐 이런 건 쉬워. 그래도 hardly, little 이런 애들이 어려워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뭐 일단 뭐 any부터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넌 찍었었니? take 무엇을? pictures. 그래서 사진 좀 찍었냐 이 말이죠. did you take any pictures? 그래서 이 묻는 말은 진짜 궁금한 거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야? yes.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yes라는 대답을 강요하는 건데? 어? 야, 사진 좀 찍었어? Did you take any pictures? 아 진짜 사진 찍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Yes를 물어보는 의문문은 뭐냐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어 줄 건 커피밖에 없어. 어? 그래 너 커피 좀 원하니?
Do you want any coffee or some coffee? Any coffee. Do you want some coffee? 라고요. 얘가 권유의 의문문이 뭔지 묻잖아. Yes, 아니 그렇게 묻진 않았지. Yes를 기대하는 의문문이 뭔지 묻잖아. 그래서 이런 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라고요. 어, 우리 집에 죽게 커피밖에 없다니까. 어? 만약에 내가 진짜 상대방이 커피를 원하는지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Do you want any coffee? 어? No, I want some orange juice. Oh, okay. 어? 근데 우리 집에 줄건 커피밖에 없다니까? 어? 그러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야, 내가 너한테 줄 거는 대접할 커피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커피 먹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 얘기해. 이 말이야. 어? 이게 권유의 의문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want some coffee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뭐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 선생님 뭐라 그러겠어? Do you want some water?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뭐 Do you want some air? 뭐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요새 뭐야 학생들이 너무 없잖아 지금. 어? 학생들이 너무 없어 지금. 어? 학생들이 너무 없다고 지금. 불쌍하지 않냐? 웃기만 웃고만 있죠. 나 심각한데. 그랬습니까? 오케이. 학생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도 Do you want some water밖에 못한다고. 어? 야 니들 좀 친구들 좀 소개 좀 시켜주고 미쳐이가 야 우리 영어 선생님 졸라 웃겨. 어? 선생님 제가 남자한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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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안 해도 돼. 니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케이, 땡큐. 어? 그거 말해줬는데 애가 책 보더니만 안 간대. 오케이. 그래서 Did you take any pictures? 라고 물어봤는데 찍었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Yes. Yes, I did. 라고 했고 안 찍었으면 No, I didn't 하는 건 옛날에 다 배운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래서 어떤 질문? How often?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왜 합쳐야 나오냐? How many times?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가 영어로 뭐라고요? How often? 얼마나 많은 횟수는 뭐라고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을 보고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로 이루어진 애들 됐습니까? 걔들의 위치는 조비디 일반 앞이다. 됐습니까? 빈도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대요. 자, 빈도부사가 왜 동사를 수식하는지 한번 볼까? 빈도부사 항상이란 말 있죠. 이거 빈도부사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항상 아침 식사를 거른다. 자, 그러면 항상이 하는 일을 보자. 항상 나는이야? 항상 아침 식사를이야? 항상 거른다야? 그렇죠. 예를 그래서 지금 빈도부사는 맨날 뭐 만든다, 어찌 하다 만든다는 얘기 한 거야 지금. 그치 재빈아?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how often happen 하는지 됐습니까? how나 often하게 뭐 하는지 happen하게 되는지 happen 뭐 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를 나타내며 비동사와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런데 뭐 들어갈 위치다? 들어갈 위치다. 됐습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에 빈도부사가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한 얘기냐면 뭐 always, 뭐 sometimes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야.
한 달에 세 번. 3 times a month 같은 애들은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아니야. 조비디 일반화가 아니야. 걔들은 문장에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 시작 부분에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장의 뒤쪽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있습니다. 빈도 높은 것부터. 그래서 항상 always. 자, 그 always의 이 s, 그쵸? ES. ES 때문에 가끔 보면 황당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 이 끝에 있는 이 S를, S 때문에.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애가 있다니까. 일단, 항상은 뭐다? Always. 좀 이따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란 뜻이죠. 일반적으로 대개 보통. Usually. 됐습니까? Usually는 LY 떼면 usually죠. usual은 일반적인 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ly 붙여서 어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종종 자주 often. 뭐 often 이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호주 애들은 그렇게 발음해요. often.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야. 근데 부정적이기 시작하지만 아예 not이 들어있는 정도의 부정적이진 않아. 그래서 가끔씩 sometimes. Sometimes 끝에 있는 AS 때문에 가끔씩 헛소리 하는 애들이 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안 하면 nev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빈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도즈를 하면 어때요? 저 정도로 도즈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 usually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 보통 일반적으로 도즈 하신다고요. 도즈 하신다고. 도즈의 뜻이 뭘 것 같아? 추측해봐. 품사는 동사야. 뭘까? 어, 그렇지. 잘하네. 추측 잘하네. 뭐야? 나는 그냥 채비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측했지? 추측이 대단한데요. 이놈의 새끼야! 그만 좀 줘라! 어? 햄릿 보러 왔냐, 영화? 햄릿이 뭔데요? 자, 그래서 이 백화점이 가끔씩 붐빈대요. 됐습니까? 누가 이 백화점이 얼마나 자주 가끔씩 때때로 뭐한다? 붐빈다. 됐습니까? 여기 보면 crowded가 있죠. crowded가 무슨 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쟤를 딱 쳐다보고 아 선생님 어떤 시군요 하겠죠. 어떤 시겠죠? 그래서 crowded의 뜻은 붐비는 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 옆집에 옆집 영화학원 다니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하지 말라니까요. 예. 예. 예? 동그라미 왜 했냐고? 그냥 했어. 그래요? 뭐. 그냥 아니신 거야. 너 자는 동안 뭐 또 뭐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 지나갔나 싶어가지고? 네. 별거 없었어. 다 너 아는 거니까 졸았잖아 너는. 오케이. 그래서 때때로란 말 빼고 이 백화점이 졸린다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이 백화점은 자, 붐빕니다라는 표현 뭐다? This department store is crowded죠. 됐습니까? It is crowded. 됐습니까? 그것은 붐빕니다. It is crowded. 이 백화점은 붐빕니다. This department store is crowded. 됐습니까? 근데 붐비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Is not crowded라 하겠죠? 그러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에 빈도부사를 집어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은 항상 언제 아침에 어찌 일찍 뭐 하신다? 일하신다. 누가 다? My parents. 자, 항상은 빼고 My parents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근데 여기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야? Our parents
Don't get up early죠. 그러니까 don't가 들어갈 자리에 빈도부사를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 뒤고 일반 동사 앞이 된 거예요.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보여달라 그랬죠 아까 전에? 교회 간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환장할 노릇이지. 어? 야 몰랐어? 당연히 틀렸잖아. 그치? 와 이거 틀린 거 발견 못하다니 웃기지 그치? 맞지 그치 그치 그치? 어? 와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있대. 와 말이 돼? 그쵸?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는 가끔씩 교회 간대요. 어? 어? 알았어요. 유진이를 또 끌어다니 했어요. 그럼 그냥 했다니까요. 이상한데 집중한다? 집중해야 되는데. 야, 내가 너에게 있잖아. 못을 박으라고 망치를 줬어. 그 왜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건 뭐지?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 어,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코리안가 이러고 있지 말고요. 어? 뭐 회사 가서 이 일을 하십시오. 이채빈 신입사원님 이랬는데 아, 이 복사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어? 그러고 있으면 돼? 복사기 유리가 왜 이렇게 더럽지? 막 그거 막 유리를 막 닦고 있어. 아니 이거 다섯 장만 복사 좀 해오라니까. 아 이거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집중할 때 집중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권유의 의문문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부탁이나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로 써놨어. 그래서 근데 현실은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그걸 보고 권유의 의문문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Would you like some coffee?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포커스 44 형용사의 쓰임 몇 가지? 네,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거 어떤 시는 뭘 만들거나 어떤 것 을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뭐처럼 쓰인다? 하다시처럼 쓰인다. 됐습니까? 이게 형용사의 역할인데요. 근데 이 역할이나 이 역할이나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 명사 랑 관련이 있는 역할입니다. 전부 다 명사에게 뭔가 해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어떤 것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걸 보고 수식하는 역할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는 설명, 서술하는 역할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문법 책도 이거는 뭐 수식어다. 수식어다. 이거는 서술어다. 어, 서술어 니들 무슨 과목에서 들어보지 않았냐? 국어. 그래 국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영어 문법하고 한글 문법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 문법에는 동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품사로서는 동사라는 말을 하지만 문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는 부분을 동사라고 부르는 부분을 동사라고 부르지 않고 서술 격조사가 뭐야? 서술 격조사 이걸 보고 서술 격조사라 그러죠. 뭐뭐 다 이런 말까지 가면 어려운가요? 하여튼 서술어가 된다는 얘기는 동사처럼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또는 대명사를 뭐 해주거나
알겠습니까? 수식하거나 또는 보충 설명한다. 그러니까 문법책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애들 몰라요. 보충 설명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오케이. 뭐가 뭐 될 때? 그때 보충 설명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걸 보고 보충 설명한다 라고 써놨어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뭐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다? 여기에 항상 뭐가 와? 명사가 오죠. 이게 무슨 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항상 명사가 오죠. 여기에 뭐뭐 다. 예를 들어서 그 물은 맛있다. 물이 맛있기도 해. 어쨌든 그 물은 시원하다. 그 물은 더럽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더러운 맑은 시원한 이란 말이 그 물이라는 명사 물은 명사죠. 어떻다라고 뭐 해주고 있어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걸 보고 지금 이 책에서는 보충 설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머지 내가 모르는 하나는 뭔데 도대체? 오케이. 그래서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 근데 길어지면 뒤로 가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를 수식한다 정도로 쓰는 게 책이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명사를 꾸며줍니다. 수식은 꾸며주는 걸 얘기해줍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나는 게임이다 라는 말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는 어떤 고양이 갖고 있다? 어떤 고양이를 갖고 있다? 귀여운 고양이. 어떤 고양이? 어떤 게임? 신나는 재밌는 게임.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나는 게임이야. It is an exciting game. 좀 이따 exciting이라는 게임, excit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cute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대답이 듣고 싶다 했을 때 아 방금 전에 했던 거 또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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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excit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어? 익사이팅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어? 그것은 신나는 게임이래. 그럼 신나는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네. 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오케이. 그래서 아는 친구 그럼 대답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아무도 없습니까? 오케이. What game is it? 하면서 무슨 색? 무슨 게임? What은 뭐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이는데 의문 대 명사도 되고 의문 형용사도 된다 했죠? 지금은 뭐 의문 형용사라고요. 됐습니까?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어떤 게임? What game? What game is it? It's an exciting game. 오케이. 그럼 채민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큐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뭐라고요? What cat is it? What cat is it? 했더니 he has a cute cat 이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어떤 고양이? What cat? 귀여운 고양이? Cute cat. 됐습니까? What cat? Cute cat. What game? Exciting game. 그래서 이런 역할 하는 이걸 보고 이렇게 게임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cat이라는 명사를 꾸며준다. 빨리 갔다 와. 자,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대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 채비 들었지? 갔다 오란 얘기?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우게 될 보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이 쓰실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우리말에는 보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라고 설명을 해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할 건데, 어쨌든 보호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야. 형용사가 보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대. 주 문장에서 역할을 얘기하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가 붙는 말들 끝에 어가 붙는 말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무슨 어다, 무슨 무슨 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 설명하는 거다? 역할을 설명하는 거야. 역할. 명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 설명하는 거야? 재료를 해서 얘기하는 거야. 재료. 재료가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게 명사다, 형용사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벽돌은 재료야 역할이야? 기둥은 재료야 역할이야? 기둥이 재료야 역할이지. 그렇죠? 그럼 벽돌이라는 재료로 기둥 만들 수 있어? 네. 벽 만들 수 있어? 네. 지붕 만들 수 있어? 네. 바닥? 네. 유리창? 네. 아니지. 문? 문? 네. 벽돌로 문을 만든다고? 벽돌. 어? 벽돌로 문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 맨날 열고 닫고 해.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온 가족 다 나와. 야, 다 밀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명사는 명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야.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보어,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재료랑 역할을 구분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재료는 무슨 무슨 씨라고 불렀던 애들이 재료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사라고 하죠. 사, 부사, 형용사, 명사. 관사. 예. 네. 됐습니까? 그리고 무슨 무슨 어는 역할이라고요. 그 중에 보충 설명하는 역할하는 말을 형용사가 할 수 있는데, 자, 이 말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 하나도 어려울 거 없고요. 뭐가 뭐 될 때,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좀 더 이제 보호는 명사 보호도 있고 형용사 보호도 있기 때문에, 어떠니 어떻다 될 때를 보고는 형용사 보호라고 할 겁니다. 학교에서 들어봤다 했죠? 그렇죠? 보호라는 말. 학교에서 니네 선생님도 얘기하시디. 처음 들어봤습니까? 학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Honey is sweet. 그러고 있죠. Honey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죠. 그렇죠. Honey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걸 지우시고요. 얘를 지우시고요. 얘가 왜 와있어? 여기에다가 이런 일은 현실에선 잘 안 일어나지만 My sister, 한번 읽어볼까요? Makes me happy. My sister makes me happy.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이 sweet이 하는 역할이 주어를 설명한대요. 자, honey is sweet이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누군데? 그렇죠. 맨날 누가 다 그림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의 동사를 썼고 얘를 보고 주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 문장의 주어가 honey인데 뒤에 is sweet을 붙여서 꿀이 달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당연한 문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됐더라? What is sweet? 아,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묻는 말에 sweet을 넣어요? 뭐가 다른? 예, 그래서 스윗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is honey? 하면 되겠죠. How is honey가 무슨 뜻이야? 꿀은 어떻니? 그랬더니 꿀은 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뭐가 뭐 될 때 뭐라 그런다. 어떠니 될 때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 보충설명어 보어다. 자 근데 여기에 left를 써놨길래 지웠어. left의 뜻은 뭐예요? 웃다죠. 무슨 시야? 왜 나옵니까? 됐습니까? 지금 형용사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동사를 이 자리에 써놓으면 어떡해? 됐습니까? 자, my sister makes me happy의 뜻이 뭘 것 같아? sister가 makes 하죠. 누구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so I am happy. 자, my sister makes me happy란 문장 속엔 I am happy라는 내용이 숨어 있어? 안 숨어 있어? 숨어 있죠? 그쵸? 나의 여자 형제가 만들어주는데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준대요? 그쵸? 행복한 만들어줘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나의 여자 형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까? 행복한 만들어준답니까? 우리말로는 행복 하게지만 이 자리에 행복하게란 뜻을 가진 뭐를 쓰면 틀린 표현이다? happy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까 소개해줬던 문법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형용사랑 부사랑 구분을 철저하게 해서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써야지 형용사 올 자리에 부사 쓰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문법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make A 어떤입니다.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왜 저래? 빨리 둘 다 갔다 오라고. 아, 너 갔다 왔냐? 왜 좋아? 응. 아니, 안 갔다 온 줄 알았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피의 역할이 뭐다? 이 문장의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아직 여러분들 안 배운 5형식이라는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니까 내가 일부러 My sister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옆에 있는 이 문장이랑 똑같이 만들어준 거야 지금. Honey is sweet 이나 I am happy 나 똑같은 역할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니 여기에 있는 해피가 하는 역할이 뭐니 아까는 주어를 꾸며 주어를 보충 설명했는데 지금은 무슨 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목적어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문법적 용어를 미리 좀 얘기하면 얘를 보고는 이 해피를 보고는 목적격 보호라고 한답니다. 얘를 보고는 주격 보호라고 할 거래요. 그냥 들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설명. 자,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는 단어인데 생긴 게 얘가 이렇게 생겼네? 그럼 최소한 이게 무슨 시일 것 같다 정도의 감을 잡으려면 이런 것들 정보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름 낀 클라우디 안개 낀 foggy 비 내리는 rainy 눈 내리는 snowy 방금 예로 든 애들이 뭐 y로 끝나는 형용사들 시리즈죠. 화창한 sunny 이런 애들 y로 끝나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신나게 만들어주는 exciting 재미있는 interesting 짜증나게 만드는 annoying 아까 선생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루하게 만들어주는 boring 그렇죠? 그래서 Kevin is bored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20살 되면 전부다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그렇죠? beautiful 해지시고요 됐습니까? handsome 해지셔야죠 됐습니까? beautiful 됐습니까? beautiful 쓸모 있는 useful
Useful. Use가 아니고 useful이라고 발음합니다. Useful. Useful. 그 다음에 위험한. Dangerous. 됐습니까? 유명한. Famous. 됐습니까? 이런 애들이 형용사라고요. 됐습니까? Epic, exciting, beautiful, dangerous 같은 애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설명할 거 미리 얘기하면 여기서는 뭐?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쭉 얘기하다 한 번씩 이건 어순주의 문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순주의 문법인데요. 자,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냐. 일단 읽어보면 형용사가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 뭐야 이게? Something, anything, nothing 얘기하는 거야.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건 그럼 이건 뭐겠어? Somebody, anybody, nobody겠죠? Everybody겠죠?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body 이런 거. 이거 everything 이런 거겠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 Someone, anyone, no one이겠죠? Someone, 어떤 사람을 someone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somebody라고 하죠? 어떤 물건을 something이라고 하죠? 얘들 일단 이 단어를 모르네. 뜻이 기억이 안 나요. Something, 어떤 것, 뭔가. 뭐 같은 뜻은 얘도 뜻은 똑같죠. 다만 사용되는 문장이 다를 뿐. 어떤 것이란 뜻입니다. 어떤 것. Something. 어떤 사람. Someone. Anyone. 그 다음에 no one.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No one likes me. 아무도 날 안 좋아해. 됐습니까? 이런 단어 얘기하는 거죠. Someone, anyone, no one이라든지. Anything, something, nothing. 어? 그 다음에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 어떤 사람이란 뜻이야. 어떤 물건이란 뜻이고요. 어떤 것. 뭔가란 뜻이야. 자, 얘들은 왜 어순을 조심해야 되냐. 오케이. 누가 무엇을 다 오케이. 나한테 좋은 거 있다? 보여줄까? 아니 좀 설명에 집중해. 생활 대화하러 왔어 여기? 어? I have. 어? Good. Good. 어떤 책? 좋은 책. 그래서 좋은이란 뜻의 good이 북을 꾸미고 있고 우리말 어순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 얘가 something인데 good something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some이나 any나 no하고 thing, body 같은 얘들 무슨 형용사지? 내가 자꾸 some 뒤에 book이 되냐, books가 되냐, money가 되냐 왜 물어봐요? some, any, no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만들어질 때 뭐 플러스 명사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란 말이야. 이미 형용사 한 개가 앞에 척 붙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형용사를 또 붙이려 그러니까 여기 놀라니까 형용사 형용사 명사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good something 보다는 something good 이게 훨씬 더 귀에 착착 잘 달라붙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 주의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뭐가 맞을까 이번엔? I have a good thing이겠죠. 자, 이 단어는 앞에 형용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말하고 똑같은 어순을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some, any, no 같은 형용사가 입이 붙어 있는 뭐 some 뭐도 있을 수 있고 thing도 있을 수 있고 someone 하면 어떤 사람을 someone이라 그런다 했어. 누군가 됐습니까? 나는 누 나한테 좋은 사람 생겼어. 안 가르쳐 주지. I have someone g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ody도 똑같이 어떤 사람을 somebody라고도 하고요. 됐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미 앞에 철퍼덕 뭐가 하나 붙어있다? 형용사가 붙어있다. 그래서 형용사를 더 붙이고 싶으면 어디로 와? 뒤로 가. 그래서 선생님 보통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뒤로 간다 그랬는데? 뒤로 간다 그랬는데 얘는 아무리 짧아도 뒤로 다 보내네. 야 뒤로 가 뒤로. 내 앞에 이미 가방 하나 메고 있다고. 앞에 가방 하나 메고 있으니까 가방 하나 더 메려면 뒤에 메라고요. 됐습니까? 친구들이랑 가방 몰아주기 하잖아. 안 하나요 요즘? 아 그런가 하면 약간 그걸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 장난으로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렇죠. 안 통하죠. 큰일 나죠. 전번에 한번 준호 한번 끌려갔다 왔잖아. 뭔 진짜요 진짜로. 오케이. 그래서 날씨 더운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더운 날씨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I want something cold. 나는 차가운 뭔가를 원한다. 차가운 커피가 됐든 차가운 물이 됐건 하여튼 차가운 뭔가. 그래서 cold something 하면 안되고 something cold 라고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랑 뭐랑 비교한다? I want water cold야, cold water야. 그러니까 얘가 아 water cold입니까? 차가운 물.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다고. 됐습니까? 근데 차가운 뭔가가 아니고 차가운이 뒤로 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 이 친구 반갑죠? 그럼 이 친구 3단 변신도 궁금해지죠? 띠띠리띠띠리리리리리 언제 저 톰 크루즈냐?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뭐? 데드 레코닝. 재밌겠다던데. 새로 나온 영화. 보러 가야지. 근데 요새 너무 비싸. 4학년 이후로 영화관에 간적있어. 와 이거 재밌겠다. 와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거 놓는 거.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와 이거 너무 재밌겠다. 두근두근. 설마? 어? 화병 난다고? 그것만큼은 안 돼요. 에이 재밌겠는데 왜? 마지막 선을 지켜주세요. 재밌겠다. 재밌다니까 유도 해봐. 두근두근 하다니까. 재밌겠다. 재밌을까? 재밌을까? 자, 이거는 F 할래? I 할래? I. 알았어. I로 해 그러면. 이처럼. 어? F. 아니, I로 하기로 다 결정 났어. 뭐 또 노려보고 그래? 어?
자, 그 다음에 매니하고 머치에 대한 얘기는 뭔 얘기하겠어? 매니 복수고 머치 머니인데 얘들 둘 다 뭐가 될 수 있다? 벌라더우나 라츠오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머치는 지금 여기 한 건 몇 번 뜻이고 1번 뜻이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2번은 여러분들 몇 번 만나봤고 3번은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리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It's raining much 할 때 much는 무슨 뜻이었더라? 많이죠. 비 내리는 중이다. 어찌? 많이. 이 뜻으로 쓰일 때 지금 머치가 형용사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머치 머니 할 때 머치는 형용사인데 It's raining much 할 때 머치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이고 어찌시이고 어찌 내리는 중이다. 많이 내리는 중이다고.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A lot이다. It's raining a lot. 뭐 그 외에도 뭐 heavily, hard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 가능하겠죠. It's raining heavily. It's raining hard. 그 다음에 much의 세 번째 뜻은 무슨 뜻이 있냐 하면 그래서 훨씬 better 하면 되겠죠? 훨씬 better. Much better 하면 많은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요. 훨씬 더 좋은입니다. Much better. 됐습니까? Better는 굿의 비교급이죠. 또는 well의 비교급이기도 하고요. 비교급. 좋은 굿, 더 좋은 better. Very good, much better. 매우 좋은 very good. 훨씬 더 좋은 much better. 좀 이따가 훨씬은 5종 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8번 해드리겠죠. Much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그 중에 5형제 중에 훨씬 5형제 중에서 첫 번째 마지, much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이것도 나오네. 아이고 반갑네.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게 많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해야 돼요? 네? 시험을 잘 보고 그래요.